안녕하세요. 저희는 방구석 브로뮤즈입니다.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로. 아, 오늘 브이로그는 원석이 형이랑 저가 지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동안 틈틈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병규는 그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인바디 재볼까요? 지금 재고 한 번. 네. 비포를 찍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라인 몸에 짜는 게 생기네. 오, 89.2. 거의 뭐 0.1kg씩 더. 운동량이 많으시네요. 긴장되셨습니다. 어, 면도 맞지? 오, 80점 나오셨네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과체중 경도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도가 어느 정도예요? 비만까지는 아니고 표준보다는 조금 더 살이 찐 것 같아요. 적정 체중이 80.4kg, 8.8kg를 빼라고 나왔네요. 지방만. 지방만? 지방만 8.8kg 빼라는 거예요. 여기 다 기름이다 이게. 지방만 8.8kg 빼라는 건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빼라. 닭가슴살 많이 먹으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표준 이상입니다. 기초 대사량 1840. 높은가요? 나보다 높네. 네, 훨씬 높네. 801에서 국가인데 8이 내장 만렙 노력하면 됩니다. 저 재볼게요. 핑계를 미리 대자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저번 주말부터 개처 먹었어. 먹을 수 있는 거 미리 다 먹었어. 81점이 어우 생각보다 많이 나네. 별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돼지였습니다. 진짜 제가 뺀 이유가 있어요. 체지방률은 조금 다 표준 이상. 내장 지방 레벨 6. 아, 어, 원래 5였는데 근육량은 그대로네. 순수에 먹어서 쪘다 이거죠. 이게 이전에도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찔 때 근육만 찌지 않는데 월급 할 때 살도 같이 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졌다가 이렇게 커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살이 계속 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갈궜어요. 아니 친구 한 명이 살이 빠졌는데 내가 그래서 살 빠진 거 그랬어. 야, 얘 살 빠진 거 봐라 이렇게 톡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다 그거 보고 걔 살 빠진 거 같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톡방에다가 올린 거야. 야, 아, 나 박주환 지금부터 결심한다. 그 시작 그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 계기가 어, 나 시작 때 너무 짜증났어. 근데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할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 갑자기 팍 올라오면서 슉슉빵 진짜 다들 마음은 제가 있었죠. 저들은 저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는 그때 아 이게 다이어트 첫날이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 첫날부터 이런 유혹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제 목표는 다섯 조각입니다. 다섯 조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잖아. 형 운동하면 되지. 형 운동하고 있잖아. 요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라는 5분의 1 먹겠습니다. 두 번째 고기. 이걸로 똑같은 걸 시키지 않아? 마지막은 와사비와 합니다. 맛있었네. 별이 다섯 개. 이게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어 이게. 오늘 수요일. 얼굴 진짜 땅땅하다. 술 먹고 해요. 저때 전날 내리고 있어. 이목구비가 다 부었어 지금. 뭐 먹고 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습니다 진짜. 지금 한 식단을 9끼 정도 했는데 닭가슴살이 꼴도 보기가 싫어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남자는 등, 뭐 남자는 하체 뭐 이렇게 뭐 다 하는데 솔직히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다 발달하면 좋은 거지. 얼굴 상당히 부었죠? 이 붓기가 언제 빠질런지. 자 그럼 헬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아르바이트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운동 안 가고 그냥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운동이려니 하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다른 날 찍은 거예요. 꾸준히 갔다 밤에도 가고. 네, 원석이 형이 딴 건 몰라도 자전거는 진짜 꾸준히 잘 열심히 타고 진짜 많이 탈 때는 1시간 반 그때 한 1000칼로리 소모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사이클 타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먹을 거 보면서 아니 하고 있어가지고 마침 저게 내가 의성이 아닌데 맛있는 녀석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전에는 제가 이거를 몸무게 많이 못 들다가 계속 욕심이 생겨서 240kg 들고 프로테스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레고 프로테스 240kg 했어. 근데 친구가 웃으면서 여자친구 몇 사이즈냐고 나한테 그 띠를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계속 키워보자 하고서 요번에 280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도 삶아봤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도 삶아봤습니다. 닭가슴살은 다 먹었고요. 맛있겠죠? 네. 끔찍하다 진짜. 보시면 이게 꽤 영양분이 아주 골고루 들어간 거거든요. 양배추, 아보카도 지방, 닭가슴살, 단백질, 탄수화물 밥, 그리고 염분, 좀 스리라차 소스. 아... 친구가 또 저 다이어트 한다고 스리라차 소스랑 0칼로리 머스타드 이렇게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어, 왜 저래? 나 오늘 미쳐서 콩나물을 했어. 어, 맛있는데. 오 이제 병규가 이거 홍보했어요 스크린이라고 저희가 연습하다 말고 놀고 싶어가지고 표정 맞춰야 배고파죠. 배는 안 고 배는 안 고 배는 안 고픈데요? 이미 배가 나와 있어. 아 개웃기네. 배 부른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걸 강조하고 싶은 거. 제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사놓으라 하네요. 저거 초코맛 바나나 맛 두 개가 있었는데 어... 좀 바나나가 더 맛있어서 바나나 킹 맛. 이런 맛이 맛있어. 먹을 만해요. 바나나 맛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서 이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할거지 뭐고? 이제 엄살은 그냥? 이거 하고 일주일 동안 진짜 기어다녔어. 계단을 못 올라가지고 예, 예. 아직 가벼워. 지금 길 홈네일 찍으려고 저 여기 잠깐 밖에 나왔는데 참고로 저희 다이어트 하는 거 지금 7일차 얼굴 부각해요. 부피가 좀 빠졌나 모르겠네요. 이거 확실히 빠졌어. 자막으로 변화가 없다고 나갈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희 작업실이고요. 여기 우리 작업실. 안 그래도 쥐똥만큼 있는데 여기다 몇 개야? 맛있게 먹겠다. 이거 지금 주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맛있게 먹겠다고 프라이팬에게 볶다가 이거 이거 하잖아. 그대로냐? 이렇게 하는 중에 지금 집에 잠깐 몰래 왔는데 여봐라! 여봐라! 맞은 거 같아. 어허 그때 엄마가 저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겠다 안쓰럽다고 소고기 사줬어. 아보카도랑 엄마랑 나 다이어트 안 해도 못 먹는데 야 사치야 그럼 딱 제가 맛있잖아요. 오늘은 운동 10일차 아침입니다. 지금 헬스장 가고 있고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거 같나요? 아닌가요? 무튼 저는 하루하루 빠짐없이 이렇게 네, 열심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저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이제 며칠 남았지? 아직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르게 마스크가 보를 안 해. 그러네. 처음에는 막 터질라 그러지 뭐. 이거 힘내라고 뭔지 모르지만 이거 툭 던지고 왔어요. 이건 뭐죠? 이거는 그 BCAA라고 근육 회복이랑 이제 운동할 때 살짝 부스트 효과가 나는 거 진짜 맛있어요. 테크닉만 나. 염증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해먹고 있는데요. 저거 좀 보세요. 살다. 달다 먹었다. 뭐야? 달다가 존나 웃겨. 다이어트 12일차 점심. 제가 샤브샤브를 먹고 싶어서 버섯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먹은 줄도 몰랐어 녹음. 기타 너무 많으라고 식기를 빌려 녹음 중입니다. 샤브샤브로 녹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검소하게 편집을 준비했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진짜 안 맛났나요? 아 참고로 이거는 0칼로리 머스터드입니다. 잘 먹을만 합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고요 다이어트 한지 지금 14일째 딱 2주. 제가 지금 한 5kg 정도 감량을 해서 제 몸무게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솔직히 닭가슴살도 너무 질리고 내 영양 불균형이 오는 거는 아닐까 좀 걱정도 돼서 저에게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특식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소고기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매우 질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거리를 제가 사와가지고 구워먹는 거 있는 거라 국거리가 좀 기름기가 덜하니까. 열심히 했다 진짜. 식감 너무 질겨. 버섯 때문에 그나마 버틴 것 같아. 닭가슴살보다 500개는 안 했어. 아무튼 먹으면서 남은 다이어트 위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삼두차 수요일 오늘 등산입니다. 등산. 나이가 뭐 이제 등산이 좋아요. 옛날에는 바다야 산이야 이러면 그런 거야. 바다니 무슨 산이야 이러면 요새는 푸른색이 좋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와 장어. 와 잘 먹었는데. 아 이게 장어가 제가 또 이게 부모님이랑 장을 보러 갔는데 아니 장어가 판촉새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아 뭐 이렇게 몇 마리 이게 2만 원 드릴게요. 딱 우리 어머니까지만 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 우리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주하나 장어 괜찮지 않아? 나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네이버 찾아가지고 보니까 장어가 100g에 19g. 어?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엄마 이따 살까? 등산 갔다가 와서 장어를 먹어. 배에다 힘을 줘야 돼. 배에다 힘을 이거 툭툭. 네 여러분 10월 2일이고요 제가 오늘 점심 한 끼는 마음껏 먹기로 했습니다. 명절이잖아요. 살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태호쌤이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번데기를 주셨죠. 저희 아빠랑 참고로 한국에 번데기를 먹으면 아빠 1m 접근 움직입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오늘의 메뉴는 갈락찜.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되게 기대를 하고서 와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지 막 이러면서 딱 먹었는데 떡볶이인 거야 맛이. 나는 큰 결심하고 먹는 건데 그치. 맛은 떡볶이인데 낙지도 막 질기고 갈비 그러니까 떡볶이에 낙지랑 갈비 들어간 그런 느낌 다 따라 놀아가지고 아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짜증. 눈이 커진 것 같아. 그래. 종료. 이때도 자다 일어난 건데 10월 그때랑 생겨졌어. 우선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10월 9일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종료 이틀 전이고 이틀 먹고 10월 11일부터 다시 할 예정인데 일단 제가 1차 목표 73.5kg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되는지 측정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옷을 입었는데 원래 몸무게 잴 때 팬티만 입고 쟀기 때문에 재볼게요. 여기서 핸드폰 무게만 재면 300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4.3입니다. 마지막. 맛있겠다. 이거 먹고 다시 시작해야죠. 네, 또 그래도 양심 지킨다고 튀김 있는 건 안 시켜가지고 굽는 치킨입니다. 밥이랑 좀 식사 종료하는 날 쇼파티 느낌으로. 이게 딱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내일 결혼식 하다가 갑자기 기름진 걸 먹어요. 탈나죠. 그러면 축가하다가 이게 또 축가를 망칠 수가 있단 말이야. 밥을 축가 다음에 먹지 않을까. 기름진 걸 미리 연습하는 그런 게 배도 술식 때 막 기름진 걸 못 먹다가 술식 때 기름진 걸 엄청 먹으면요 술식 끝나고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못 나와요. 그냥 화장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방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의 몸을 위한 일이에요. 네 개술 끝났고요. 네 먹겠습니다. 아 일단 수공구이부터 가겠습니다. 아뜨거 닭가슴살이야.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여기는 배운 집이에요. 계란을 올려줍니다. 와우 따봉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쌀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지금 나 벌써 치는 거야. 뼈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 뼈 가운데 있는 거는 부드러운 살이거든요. 제가 부드러운 살을 다이어트하고 못 먹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위가 확실히 주나 봐요. 진짜 막 못 먹겠어요. 이제 좀 거북해. 아 이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식단 종료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먹도록 해. 병규를 태우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죠 방금? 같이 지나갔는데 아 잔인하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잔인하다. 세게 빼고는데? 다이어트 2기 때는 2기 때는 아, 예, 맞죠. 병규도 같이 하는 걸로 사실 제가 더 해야 돼. 기자 끝나는 날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는 날 졸래 먹을 거 진짜 짬뽕이 너무 좋았어. 제가 오늘 짬뽕 없으면 그냥 만들어 먹을 거 축하를 좀 주세요. 와 시작부터? 다이어트 마지막 날 한산의 맛. 와, 나 콜라 붙였다. 입에서 오래 안 먹어. 맛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뷔페 가면은 한 6접시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 3접시도 다 못 먹고 끝났어요. 난 저때 진짜 탄산이 너무 맛있었어.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84점이요. 네, 2점 받았어요.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장지방이 8, 9까지 있었는데 8이었잖아요. 이제 6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도 무게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식단을 깔자면 운동하면서 물도 많이 마셨고 밥도 먹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브이로그 영상이랑 무게 차이가 좀 나실 수가 있어요. 75.7. 체지방 체지방률 표준. 6kg 빠졌죠. 복부 지방 레벨 저 6이었거든요. 4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골격 근량. 골격 근량. 이게 늘었어요.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10% 10% 안 돼요. 한번 한번 봐야죠. 10점을 향하여.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이어트가 여기서 멈추진 않고요. 더 열심히 유지하는 모습과 빼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빼서 지금 뺐던 것보다 조금 더 빼는 게 목표. 같이 해야죠. 커버 영상에 멋있는 얼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얼굴로 벗은게 합시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새벽 감성 어쿠스틱 밴드 방구석 조현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형 사실 새우젓 봤어요. 그때 뭐 먹었어요? 난 컵라면 봤어. 이기 쉿.